행정은 준비 완료. 손님들 어서 오세요. 코끝을 찌르는 이 달달한 향기를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야, 여기 강정이 인기 많겠네요. 따끈하고 또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는 강정 맛보지 않을 수 없겠죠? 맛있어요. 아주 좋아. 네, 일단 맛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비주얼도 좋고. 어렸을 때 많이 먹잖아요. 엄마들이 해줘갖고. 맞아요. 네, 그 맛은. 아, 계속 손이 가죠. 추억의 맛이 나. 맛있어. 맛있는 건 나누어 먹으면 두 배로 맛있는 법. 사람들 입맛 사로잡은 이 강정 맛의 비법은 조청과 물엿의 완벽한 1:1 황금 비율에서 나온답니다. 그리고 주인 장관의 비법 또 하나 있다지요. 어떤 비법일까요? 네, 이거 방금 넣으신 가루는 뭐예요? 저만의 비법인데요. 땅콩? 맛보여도 처음이에요. 아무한테나 알려주면 안 돼요. 1급 비밀이라는 이 가루의 맛은? 짭짤하면서 약간 그쵸, 소금. 한약재 향? 어, 맞아. 한약재를 넣어요? 천일염과 한약재를 섞어 감칠맛을 살린 가루랍니다. 이야. 몸에 좋은 재료에 고소한 참깨까지 솔솔 넣어 고소함까지 살려주는 것이 포인트! 맛있겠다. 아유, 그런데 얼마나 빠른지 손이 안 보여요. 손이 엄청 벌써요? 네. 3분 안에 이거 빨리 볶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만들어져요. 굉장히. 먼저 잘 볶아준 재료를 네모 반듯한 틀에 넣어 밀대로 밀어준 다음 일정한 간격으로 빠르게 잘라주면 열려로 참깨! 사람들 입 열게 만드는 참깨 강정 완성이요! 아~